까봐요, 이제. 제7. 제7의 견견 무예. 경력소에 지금 7번에 견성을 7번이나 7번째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걸리랬자 걸림이 없는 거. 이 말이 그 말이요. 견성은 무에 가다는 것을 밝힘. 견성은 자꾸 올라갈수록 처음보다는 자꾸 더 말이 더 진지하게 나오지요. 처음 1번, 2번, 3번, 4번보다는 견성 그 안하는 견성 그 자체가 걸림이 없다는 거요. 지금 여기 볼 때 안 보이죠? 벽이 지금 막혀서. 에? 그러니까 견성이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요 장벽 때문에 지금 저쪽 것이 안 보이죠? 저쪽 건너 것이. 그래서 안하니 의심하기를 견성이 걸린 것 같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설명 내용은 견성은 걸리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단 물체가 장벽이나 저런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그렇지 견성에 걸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견성이 반드시 나요 나란 말은 저의 그 마음이요 그 밖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란 말은 기회 여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지 안한이지 안한 외의 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의심이 있습니다. 뭐가 의심이냐면 제가 열애와 더불어 부처님과 더불어 사천왕 천어 사천왕의 승장 보전을 볼 적에 승장 보전이라고 한 것은 훌륭하게 간직된 보배 궁전이요. 사천왕 천어 그 천궁이 어리어리하게 여기 인간의 주택보다 더 좋은 것을 의미한 거죠. 거기에서 볼 때는 일월궁에 승장 보전을 보느라고 일월궁에 있을 적에는 해와 달의 그 해와 달이 있는 데가 사천왕천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간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간 거죠. 우리 비행기 타고 가봐도 해와 달 밑에 지금 다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는 이 견이 주원에서 높은 데서 보니까 멀리 툭 터져서 널리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바국에 두루 가다가 여기는 또 사바국이라고 했죠. 여기는 연부제에 들어간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천왕천 밑에는 연부제인데 말이에요. 연부제에 들어간다고 그래야지 저기는 연부제라 해놓고 여기 와서 사바국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요. 연부제에 들어하다가 연부제는 사왕천 밑에가 있으니까 하암사에서 보면 김해평야가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김해평야는 고사하고 저저 부산역도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보는 그 이 범위가 넓고 좁은 것을 지금 말합니다. 물러나서 정사에 돌아오면 기원정사 그 절 안에 오면은 다만 가남이라서 절입니다. 절만 보이고
마음을 호당에 밝힐 적에는 또 절보다 더 좁은 곳에 이제 온단 말이야. 호당이라는 자기 있는 거실, 에? 거실 안에 들어오면 더 좁게 보이죠? 방 안에 들어오면 다만 천무만 보이니, 보니 천무라선 첨화첨자 집스랑 무자요. 첨화의 집의 끝머리에 첨화 같은 그런 것만 보인단 말이오. 절 전체가 안 보이고 여기서 보면 이 방안 것만 보이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사천왕천에서 높고 아주 멀리 보이는 그것이 절에 돌아가면 절만 보이니까 또 줄었고 또 절에서도 이 방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에 들어오면 또 조그만하게 더 작게 보인다 말이오. 그러니 세존이시여 이 견이 그와 같아서 그 자체가 본래 일개에 두루 가다가 이 연부제 그 한세계 아까 말한 사바국이죠. 사바국에 두루 하다가 지금 방 안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방에만 보이는 것이 꽉차 있으니 그러니까 적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하는 것을 지금 말한 거죠. 허공에 가서 높이 가서 볼 때는 높게 보이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절 안에 방 안에 들어와서는 또 좁게 보인단 말이오. 그렇다면 다시 이 견이 이 보는 견성이 큰 것을 축소해서 작은 것이 된 겁니까? 넓은 그 공간에서 허공에서 볼 때는 크게 보였는데 절에 와서는 더 작게 보이고 또방 안에 들어오면 더 작게 보였으니까 크게 보이는 그큰 광역의 범위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작은 것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저런 장벽이 장우라요. 사람이 거처하는 실내는 벽 있잖아요, 벽. 그 장우가, 그걸 협단해가지고. 협이란 말은 좁으렵자죠. 좁게 이렇게 단절을 차단을 해서 끊긴 것이 됩니까? 저 벽이 막혀가지고 벽이 이 견을, 큰 견을 축소시켜가지고 단절시키고 차단시켜서 적게 보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어떤가요? 하나는 묻는 말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축대 성소가 된 건가? 어? 그렇지 않으면 장우가 차단한 것인가? 어? 큰 대공간을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묻는 거죠. 셋째는 대공간을 축소해서 축소하여 작은 공간이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또한 가지는 장벽이 견을 차단하여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이 맞겠어요? 이것이 맞겠어요? 어떤 쪽이 빠져요? 예? 부처님 설명을 보면 다 나오는데, 미리서 봐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내일 공부할 것을 미리서 봐놓으면 훨씬
도움되죠. 부처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나는 그두 가지 물음에 헷갈리지.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의 이 뜻의 소재를 있는 바를 알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큰 공간을 축소해서 작은 공간이 되어가지고 작게 보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 그 장벽이 이 보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작게 됐는지,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소재를 모른다. 어떤 이유인지를, 어떤 그 원인인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 원컨대 크나큰 자비를 들이우사 부처님께서 저그 의심난 모르고 있는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말이에요. 저를 위하여 부연하옵소서. 부연이란 말은 잘 밝혀 달라는 말이죠. 펠프자 연설할 연자니까 부연이라 하선 그 도리를 그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을 부연이라고 합니다. 연설해 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사대 일체 세간의 대소 내외 온갖 사업이 다 전진에 속함이니 세간이란 말은 세상이요 이 세상 전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물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공간이 작은 공간 큰 공간 있죠 여기 지금 화엄에 관한 굉장히 큰 공간이죠 조그마한 한 2평짜리 1평짜리 방이 되면은 이것도 큰 공간이죠. 그런 큰 거나 또는 작은 거나 또는 내적인 거나 외적인 거나 방 안에서 보면은 여가 내가 되고 방 밖에는 외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원 장단 상하 모든 것을 다 말한 겁니다. 천궁에서 볼 때는 크게 보였으니까 대고, 방 안에서 보면은 작게 보이니까 소가 되고, 허공에서 볼 때는 외가 되고, 허공을 이제 떠나서 자기 실내에서 보면은 실내는 내가 되죠. 소란 말은 여러 가지를, 여러 것을, 겉소자요. 여러 것의 사실들이 사업이라요.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돈 버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사실을 여는 사업이라고 한 거요. 그런 사실들이 다 전진에 속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내적, 내외, 중간 모든 것이 다, 전진이라서 색진 또는 성진, 색성향, 미촉법, 육진경계죠? 육진경계를 견성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견성은 아니다는 그말 아니요? 그러니 응당 견이 서축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서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그 단절이라고 말했죠. 단절이라는 그 말까지 포함이 된 건데 서축이라고 한 것은 큰 것을 축소할 때는 축이 되고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작은 공간에서 보다가 넓은 공간에 가면 또 크게 보이면 그때는 서가 되죠. 그래서 서자는 이 서자는 크게도 되고 또는 밖으로 나갈 때는 영역이 넓어질 때는 서가 되고 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면 서입니다. 이걸 서라고 그러고 축은 요즘에 긴축이다 뭐 축소다 하지요. 이건 반대요. 소지요. 또는 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너는
차단이죠. 끊는 거죠. 단절이죠. 단절도 되죠. 축은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공간이 공간이라는 보다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넓게 보이는 것도 전진이고 좁게 보이는 것도 전진이고 크게 보이는 것도 전진이고 또는 작게 보이는 것도 전진이지 넓은 공간에서 볼 때는 넓게 보였다고 해서 견성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좁은 공간이 보였다고 해서 견성이 작아진 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견성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 말이요. 이거 알면 벌써 다 견성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견성 못하면 답답한 친구지 뭐. 그걸 이제 모를까봐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컨대 모난 이게 사각이나 삼각이나 팔각이나 모난 그 그릇이 모난 그릇이 잘 없죠. 퇴 같은 것은 모난 거 있죠. 퇴는 모나지요. 모난 그릇 가운데 모난 허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둥그러워서 지금 안 되잖아요. 이 안에 허공 보면 둥글게 보이죠? 이렇게 여 속에 허공은 모나죠? 이 공간은. 그러니까 모난 그릇 가운데 모난 이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공은 어디다 비유했고 그릇은 어디다 비유한 거요? 예? 알아보세요 이제. 모나고 둥근 것은 어디다 비유하고 허공은 어디다 비유했어요? 서축이나 방원이나 같잖아요, 그건. 예? 방원 같은 거. 이게 다 바로 서축이라. 방기 또는 원기. 이것들이 뭐겠어요? 이건 다 둘 다 다 전진이죠? 전진의 형상이죠? 그렇다면 공은 공 공도 이제 거기 따라서 방기에는 방공이 보이고 원기에는 또 원공이 보이겠죠. 이것들은 어디다 비유한 거예요? 예? 이건 견에다 비유한 거죠. 공은 견 공을 견의 비유. 그러면 요 방은 대소, 장단, 서축, 방원은 바로 예를 들면 대소 또는 서축 이런 것을 다 의미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또는 서축도 있고 또 속단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아까 단절 나오죠. 밑에 보면 속이 나옵니다. 또 속단 이런 데다 비유한 거예요. 대소나 서축이나 속단이나 속과탄은 다르죠. 끊긴 거다 반대가 계속되는 거, 이어진 거죠. 고양이 꼬리가 길면은 이어진 거고 꼬리가 잘려버리면 단이죠.
그러니까 공을 견에다 비유한 거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 큰 영역으로 보이는 것이나 작은 영역으로 보이는 것이나. 그러면 요 공은 바로 견이란 말이죠. 공유견하고 공은 견에다 비유했고 또 기우 뭐요? 여기다 한자 한번 적어봐요. 먼저 써야 돼요. 허공은 우리 견해다 비유했고, 그러건 방귀나 원귀, 전진이나 물이나 뭐 똑같지. 물자나 진짜나 그건 같은 거죠. 에? 전진이 바로 물건이니까. 거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건 물질에다가 내가 다시 너에게 묻노라. 이 원한 그릇 가운데 보는 바 원한 허공이 일정한 원한 것이 되느냐 또는 원한 것이 일정하지 아니함이 되느냐 두 가지를 묻는 거죠.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원한 것이 일정하다면 따로 둥근 그릇을 둔다면 둘한 자 허공이 응당 둥글지 않아야 할 거란 말이야. 원한 그릇 집어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둥근 그릇을 놓고 보면 또 둥글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허공은 원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지. 그릇에 따라서 원하게 보이기도 하고 둥글게 보이기도 하지요. 묘하게 비유를 참 잘했어요. 그러면 견성이 허공과 같은 거라지요. 만약에 또 일정하지 않다면 허공이 원한 것과 둥근 것에 일정한 것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원한 그릇 가운데 응당 원한 허공이 없어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원한 그 그릇 가운데는 허공이 원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것도 아니고 일정 아니한 것도 아니라 비일비리처럼 아리아식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정방도 아니고 부정방도 아니다 말이죠. 허공은 정방도 아니고 또는 부정방도 아니요. 일정한 것이 아니요. 허공에다 비유를 했죠. 허공은 정방도 아니고 부정방도 아니듯이. 그렇다면은 여기는 정방만 말했지만 정원도 아니고 부정원도 아니라는 그 말과 똑같죠. 그렇듯이 또 견도 대소 축단이 아니다 말이죠.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견성 자체도 대소나 단속이 아니잖아요. 끊긴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견도 방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견 자체도 이렇게 허공을 모난 허공으로 보든지 둥근 허공으로 볼수 없는 것처럼 허공은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닌 것처럼 견도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원한 것 아닌 것도 아니고 원한 것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견도 대소 단속이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서 사황천에서 넓게 보였다 해서
견이 커진 것이 아니다 말이죠. 넓어진 것이 아니고 또 절에 오거나 또 절에서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좁게 보인다 해서 견이 좁아지거나 축소돼 가지고 작게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견은 여전한데 단지 전진의 대소방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법문은 응엄경이라야 볼 수 있지 다른 경전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견성 자체는 형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영광이 동로하여 형탈 근진 그 소리 아니요? 그 전에 이걸 많이 썼죠? 영광이 동로하여 형탈 근진이라. 이 말이 여기에 적응되지요. 전라도 가면은 영광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전남 지방에. 어시 이제 원불교 교주도 거기서 태어나고 박경원 내무장관도 거기서 태어나고 하는데 그 영광 마음자리가 영광 아니요? 여기서 영광이 바로 견성안이 바로 쉽게 말하면 영광이 홀로 드러나서 영광 이 마음자리 견성은 어디에 구애를 받는 것도 없고 어디 지배를 예속되거나 어디에 소속되거나 지배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이야. 홀로 드러났어. 천지 만물 가운데 제일 독립이 불계라. 도자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죠. 독립이 불계라. 그 전에 것이 유식론 할 때 아마 했는데 독립이 불계. 주행이 불태라. 이건 도덕경에서 말한 말이야. 자꾸 갈수록 어려운 말만 하네. 똑같은 말이요. 내나 어려운 말이야. 아니라 독립이 불계하고 주행이 불태라. 도자의 말한 말이요. 감탄대사는 이 말 많이 썼죠. 독립이 불교라고. 독립이 바로 동로죠. 드러날 노자요. 이슬 노자 노천 가운데 드러난 거. 요즘에는 여성들이 하체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 안 입고 마치 미니 같은 드러내기를 좋아하거든. 드러낼 노자요. 그러니까 영광은 홀로 드러나가지고 유일무이한 아주 참 절대 유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동로죠. 그래서 형탈 근진이라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어요. 형자요. 머령자. 육군은 우리 사람의 몸이죠. 몸과 또는 외계의 물질 지수화풍 산화대지 천진만물이 지나뇨. 이걸 다 벗어났어요. 물질이나 이 몸이나 마음자리 그 현성자리가 그거 알면 뭐 단박에 다 된 거 아니오.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 뭐 어제 거지 법문 들어도 그렇게 친절하지는 못하지 않아요? 경탈 근진이라. 저것은 전등록에 보면 백장선사의 제자 그 신임이 깨치고서 자기 스님 절에 와가지고 친찬선사가 법문한 거죠. 저게 가장 최고 아주 참 여기서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거라. 그래서 도자 도덕경에는 독립하여 마음자리 도우자리가 독립해서 변동이 없어 불변이라 그대로가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징불감 가듯이 진여의 불변어돌이 변치 않는 게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고치지를 않아요. 글자 잘못 쓰면 나는 많이 고치지요. 그건 잘못된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천진하고 본래 다 원성이라. 원성이기 때문에
본자 원생이란 말이 또 저 칭찬선사 법문에 나오죠.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었기 때문에 고칠 게 없어. 불교란 말은 원성과 같은 말이죠. 유식론의 원성실성, 어? 원성실성이 진여 아니요? 이타기성, 또 삼성을 말했는데 기적 안 나죠?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원성실성이 진여 아니요? 본자 원성하야 뭐여 불구문자지. 진성은 우렴하야 본자 원성이라. 진성자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진성은 무념하여. 우리나라 신라에 문영복사 있었지? 때가 없어. 오염이 그는 없는 자리. 본자 원생이니. 진성은 더러운 오염. 순수하고 청정하고 본래 깨끗한 자리요. 그게 바로 불계라. 그래서 주행이 불태라. 주행은 두루행에 천지 만물 어디나 두두물물에 다 이 마음자리 도자리가 어디 안 가는 곳이 없어. 옴교주도 그것이 이제 집단이 뭐 러시아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뭐 자기 몇만 명씩 자기 교세를 확장했잖아요. 그보다 더하지 저 도자리나. 두루 행한다. 두루 어디나 이 천지의 우주 법계에 두루 행하되 유태롭지 않아요. 지금 사회는 불안 공포 속에 유태롭지요. 언제 원자폭탄이 터질런지, 언제 지진 나가지고 지각변동이 나올런지 조마조마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자리, 도구자리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위험성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참 불변, 상주, 상주 불변, 상락, 아쟁이지. 상락이지? 불경이나, 그것이 저 뭐나, 말만 다르지. 뜻을 알고 보면 또 똑같잖아요. 열반경의 상락이 바로 불태진 뭐요. 항상 그 자리는 좋은 자리요. 즐거운 자리. 극락이요. 위험이 없어. 그게 불태라. 보자 도덕경을 나같이 계산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계산한 거 보면은 그저 얄팍하게 많이 해석해요. 노자 도덕경을 한번 해야 될 건데 삼일선원은 장자 남아경만 하고 노자 도덕경은 타나신인 번역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오직 타나신만 알지 딴 사람은 모르니까. 상락이 바로 불태라. 그 자리는 완전한 자리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자리. 그래서 완전 무결한 것을 순응하면서는 뭐라 했죠? 일체사 필경, 순응함이 일체사 필경 견고 아니요? 순응함의 자리가 바로 독립이 불교하고 주행이 불태한 자리요. 순응함이 바로 아까 말한 영광이고, 어? 진성이고, 진성 자리가 바로 순응함이지 뭐요 또? 순응함이 되었든지 종응함이 되었든지, 그 자리가 진성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네가 안 하니? 네가 그 뜻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미와 성질이 그와 같단 말이오. 허공과 같단 말이오. 그러니 운하 유재리요. 어찌 있음이 되리요. 이것도 진짜 번역이 정확하지를 못해요. 내가 그때 참석했으면 번역을 잘했을 건데. 운하 유재오 하니까 저 위에서 그 말 물은 그대로 지금 나오죠. 악음 부지 사이 소재라. 안하니 묻는 말에 이 말이 나오죠. 이 소재라고 제자 그 말이 다시 나오는데 그 말 따라서 번역을 여기서 말하는
운하유제라고 했지요. 유제자가 유제자냐? 그러나 그렇게 한 것보다는 우애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 말이오. 여원 부지 사이 소재 이성이 엿이라. 그 위에 나오는데 뭐라고 거기다 또 제자를 하냐 말이오. 여원 부지 사이 소재. 여기도 소재죠? 아까 여기 소재? 의성이 여시 그러니까 운하 유제오 하는 제자는 여기다 소재 있고 여기도 소재 있고 그래서 여기다 제자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하 유정 일이요. 이 제자를 하지 말고 요런 자로 또 고쳐봐요 한번. 번역을 제대로 가려면 어찌 정함이 있으리요. 그렇게 해야 더 좋지요. 아까 방공이 소견 방공이 정방과 부정방과 나왔죠. 그 정자로 번역했으면 더 좋아할 것을 위부정방과 위부정방과 원한 그릇 가운데 허공은 원하게 보이는 것이 정방이 되느냐 위부정방과 나왔죠? 이런 자. 그 다음에 정반이라 할 수도 없고 부정반이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운하 유정 일이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요. 네가 이런 뜻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부지 사이 소재라고 하는 그 의성은 의성이 이와 같거니. 여시, 언니, 운하, 유정, 일이요. 정자로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더 알기가 쉽죠. 그날 뜻은 똑같아요. 정맥소는 자 그런 말을 했죠. 전진의 그 여러 가지 물상, 물질을 제거하지 안한직은 그 의성은 본래 정과 부정이 없다. 어? 그런데 어찌 그꼭 원한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원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을 구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식으로 정맥수에서는 말을 했죠. 그렇다면 제자가 정자로 번역되었으면 더 알기가 쉽죠.